홈팀은 확실히 따라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강홍식 공격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. 과연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? 후반전 이른 시간 교체를 했습니다. 자, 올려줬는데! 자, 네. 오! 네! 자, 지금은 들어갔다는 심판의 콜이 나왔습니다. 주심이 득점을 인정했습니다. 자, 이 신지호 선수가 굉장히 멋진 헤딩을 또 펼쳤는데 워낙 헤딩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아쉽게 또 놓쳤습니다, 키퍼가. 지금은 사실 유이즈 골키퍼 계속해서 더듬는 동안 자,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집중이 됐었는데 자, 결국에는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스코어 2-1 경기 재밌어지고 있어요. 자, 굉장히 후반 이른 시간에 지금 이제 따라가는 골을 또 기록했었고, 근데 반면에 이휘수 골키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또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항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본인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일단은 90미 라인 근처에서 그 선만 바라봤을 거거든요.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. 스코어 2-1 재밌어지고 있어요. 청주 FC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고,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른 시간에 득점이 일어났기 때문에